이렇게. 이런 식으로 던져버리면 또 안 돼. 죽이면 안 됩니다. 몸 죽어도 좋아. 안녕하세요. 준비 자, 쳐봅시다. 백, 포. 오늘 좀 우리 왼팔 교정 좀 할 거예요. 왼손이 우리 어떻게 하고 계시냐면 왼손 이렇게 들어가 이렇게. 왼손이 막 여기 있고 여기 있고 막 이렇게 돼요. 그러니까 왼손의 역할이 우리 배드민턴 칠 때 뭐 하는 역할인지 아세요? 맞아요. 밸런스예요. 밸런스. 밸런스가 맞아야 돼요. 그래서 따라해 보는 거예요. 오늘 이제 배우면은 아까처럼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. 안 불편하세요? 굉장히 불편해야 돼요. 왼손이 빠져야 되는데 빠지지 않으면 밸런스도 안 맞지만 그냥 스윙 공간이 만들어지기 좀 힘들어요. 빠져야 돼요. 참고할 거. 왼쪽 어깨. 그다음 왼손. 왼손과 왼쪽 어깨가 같이 움직여야 돼요. 같이 움직이게 가만히 내버려두면 돼요. 같이 움직이게 가만히 내버려두면 된다. 그래서 손목은 좀 세워주는 게 좀 좋아요. 이렇게 세워주고 이렇게 죽이면 안 됩니다. 이렇게 손목 죽이면 안 돼요. 조금 이쁘게 세워주고 이 상태에서 들어가면서 이 어깨가 돌아간단 말이에요. 같이 이렇게 움직이셔야 돼요. 오른발 나와보셔야죠. 오른발 나오고 같이 왼손 이렇게 뒤로. 내 자리, 내 포지션이 지금 여기잖아요. 그죠? 가운데. 본인 서인 위치가 가운데라 생각하고 가운데 내 포지션에서 이 왼쪽 어깨랑 왼손을 버리고 온다 생각해야 돼요. 얘를 가져간다 생각하면 안 되고 얘를 버리고 온다 생각해야 돼. 버리고. 버리고. 그렇지. 그대로. 그렇지, 뒤로. 팔을 너무 피면은 안 좋아요. 그냥 그대로. 약간 좀 접어서 굽어서. 이렇게. 근데 허리 쪽이죠. 허리 쪽 이렇게. 그렇죠. 그런 식으로. 오른쪽으로 할 때는 어떻게 될까요? 오른쪽으로 할 때는 어깨가 그대로 있잖아요. 그렇죠? 그냥 옆으로 그냥 내려주면 돼요. 이렇게. 옆으로. 우리는 지금 오른쪽 갈 때 이렇게 올라가시죠. 어퍼컷이야. 어퍼컷. 뭐 한 대 뭐 때릴 것 같아. 이렇게 옆으로 내려가고 내려가고 뒤쪽으로 뒤쪽으로. 그렇죠? 그러니까 지금 우리 포핸드는 수평으로 가는 느낌으로 가져가면서 어깨 옆에다 백핸드는 타점 앞쪽으로 약간 수직으로 서 있는 느낌. 그죠? 왼쪽 어깨가 들어가면서 수평 느낌이 아니에요. 몸이 수평 느낌이 아니라 약간 좀 수직 느낌. 이런 느낌으로. 그렇죠. 이해되셨죠? 그렇게 해서 이제 한번 바라볼 겁니다. 그대로 같이. 그 왼손을 중앙에다 버리고 오라고 그랬으니까 두고 와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뭐 던져버리면 또 안 돼요. 이렇게. 이렇게 던져버리면 안 되고. 어깨랑 같이 그냥 돌아가게 가만히 내버려 두면 돼요. 오케이. 다시 옆으로. 다시 옆으로. 다시 옆으로. 다시 옆으로. 옆으로 내려가고 자 돌아가고. 안 빠져요. 더 빠지셔야 돼. 중앙에 두고 온다 생각하고 돌리세요. 그렇죠. 돌리고 이렇게 돌아가게 빠지게 왼쪽 어깨 다 빠지게. 자, 돌. 힘 빼고. 주의할 거는 오른쪽까지 같이 돌아가면 안 돼요. 오른쪽은 앞에 있어야 돼요. 오른쪽. 오른쪽은 그대로 앞에 있어야 돼요. 오른쪽은 앞에 있어야 돼요. 이렇게. 오른쪽은 앞에 있어야 돼요. 오른쪽이 같이 돌아가면 안 돼요. 알았죠? 네. 오른쪽은 앞에다 두고. 오른쪽은 앞으로 가고 왼쪽은 뒤로 가고 이런 식으로.